주시거나 주님의 이름이 무지 많습니다. 303 사랑의 주, 믿음의 주, 희망의 주, 평화의 주, 능력의 주, 자비의 주, 위로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들이 많습니다.
자비이며 위로우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 같이 마지막으로 1절 사랑해 주. 내 등잔에 기름을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내 등에 기름을 채우소서. 날이 새기까지 타도록 103번 채우도록 내 맘에 사랑을 채우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내 맘에 사랑을 채우소서. 날이 새기까지 내 맘에 기쁨을 채우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내 마음의 기쁨을 채우소서. 날이 새기까지 호산나 찬양, 호산나 찬양. 시간과 공간에 달려있죠. 내가 시간을 얼만큼 만들 거냐. 주님이 나에게 올 수 있도록. 또 나는 이동을 하죠. 내 발길이 어디에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나는 아무데나 가도 믿을 수 있어. 하나님 안 믿습니다. 별로. 내 발걸음이 성전이. 내 발걸음이 아름다운 곳에. 내 발걸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어야 기름을 주지. 나는 아무데나 갔다 와. 믿을 수 있어. 천만의 콩떡. 전부 실패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따라하시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당신이 원하는 곳에. 당신이 원하는 곳에. 자, 박수. 이번에는 이제 깊이 영으로서 이제 찬양하는 노래가 있죠. 사도 바울로가 20년간 고난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잠깐 기뻤습니다. 그것도 놀래서
다마스커스에서 사랑하는 님을 뵙고 늦게야 님을 사랑하고 님과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들 어떻게 됐죠? 혼났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무슨 이상한 소리 하냐. 이 기적 이상한 놈이 나타났다. 예루살렘 출신도 아닌 놈이. 어? 저 자매님 아프시니까 누가 좀 이렇게 좀. 네. 누가 이렇게 해주세요. 네. 하느냐. 하느님께서 딱 인도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좀 물어봐 주세요. 어디 아프시냐고. 새롭게 하소서. 가보겠습니다. 165번. 주 하나님, 당신께 비나이니 간악한 이 죄인 주님 앞에 엎드려 청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 내 심령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 내 심령 새롭게 하소서. 오늘 연주 수고해 주신 우리 요셉 형제님께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들을 새롭게 하소서는 작사와 작곡을 번호른 발렌티노 형제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름만 들어봐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번호른 발렌티노 형제님은 김정식 로제료 형제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김정식님이 전라도 광주 장성에서 장성하셔가지고 전남대학교에서 다니면서 두 개의 작품을 내면서 MBC 대학가제에서 입상과 은상을 수상,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시죠. 그런 경력으로 서울로 입성하시며 고향을 떠나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로 와서 반예문 신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노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앞길은 가요계로 청청 열려 있었지만 하느님은 그를 그렇게 쓰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찬양의 도구가 되려고 김정식 로제 형제님을 권오륜 발렌티노 형제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권오륜 발렌티노님의 영과 성령의 노래, 찬양의 노래를 좀 봅니다. 그래서 김정식 씨는 권오륜 씨처럼 막 영도를 와 한다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산문적이며 자연적이며 시적이며 인문학적이고 상식적이며 철학적, 정치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계된 노래를 잘 만드는데 한때 그것이 필요했다 봅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발렌트 형제님과 노래를 조직하는데 그것이 가톨릭 생활성과 찬미회입니다. 가톨릭 성과 찬미회에서 최초로 나온 노래가 내 집안의 평화 그래가지고 신학생이었던 당시 제 신학에 1985년에 서울 가톨릭 대학에 방문하십니다. 그 당시 권오륜 발렌토 형제님은 신학교 3학년, 저도 신학교 3학년, 즉 같은 학년이라는 거죠. 소주를 먹어도 같이 60병을 먹었고 축구를 해도 몇 개 뛴 사이죠. 근데 권오륜 형님은 그 생활성과 찬미에 손을 딱 끊고 오로지 신부님 되고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식 씨를 자도 신학교에 초대해서 김정식 씨가 잘 나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권오륜 씨가 물심양면 노력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크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기쁨과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권오륜 씨는 어느 날 저랑도 상호가 내가 상호기야 신상도 뭐 되고 싶냐 그냥 가수가 되었습니다. 야, 너 신학교 왔는데 무슨 가수야? 아니 난 가수가 됐고 근데 왜 여기 얘들아 4학년까지만 다니고 난 나가서 해바라기 2주호하고 조용필 씨 따라다니면서 그것도 괜찮아서 지금 생각해보면 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나 한번 어디 가보자 해서 저를 어느 분을 만나게 해줬어요. 근데 그분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 언제 가셨는데 안 오시냐 밤새도록 날 잊으셨나 항상 난 그랬지 우리 그립스님이 그 노래가 떴어요. 뜬 상태야 또 스쳐가는 눈빛 사연들이 누구예요 가수 이름? 김준선. 오 안해 봄이 온 캠퍼스 잔디밭에 나누가 기억나시죠? 비가 되면 나타난 일곱 색깔 무지개 이제 키가 158 자, 단신이지만 또렷한 눈동자에 눈망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철 씨 집에 김수철 씨와 권오륜 씨가 엄청난 친구야. 그래가지고 저를 데리고 갔어요. 얘가 가수가 되고 싶대 수철아. 김수철이 뭐라 그럴게요? 제 곡을 몇 번 들어보셨어요. 신사옥 씨는 찬양가수네 목소리가. 그리고 나도 찬양가수가 되고 싶지만 시켜주질 않아요. 그리고 다 각자의 길이 있어요. 물론 신사옥 씨 음악성도 뛰어나지만 찬양의 사람이 되고자 저 수철이는 원합니다. 저는 이쪽이 자유로운 사람이고 신사옥 씨는 그쪽이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언질을 그도 몇 번도 만난 적이 있죠. 그분이 바로 오늘 today 아침마다 빰빰 빰
띠라 짜짜리라 빠빠라 삐요 삐요. 아침마다 오늘 출연했어요. 김수철 사람이 그분이 노래 인생 40주년 가지고 오케스트라 콘서트를 하는데 그분은 김덕수 씨하고 같이 해서 우리나라의 음악을 접목시킨 사람이에요. 일렉트릭, 세계적인 일렉트릭 기타와 우리나라의 김덕수 사물놀이패를 혼합시켜서 만들고 2002년 월드컵 때 개막식 전에 음악하셨던 우리나라의 아주 위대한 작곡가이시죠. 바로 김수철님의 친구가 권오른이시고 권오른씨의 친구가 누구? 김정식씨고 제가 또 후배가 되는 게 다 이게 딱 이렇게 연결돼 모든 것이 연결되면서 하느님의 찬양의 섭리는 신비롭다. 그쵸? 하느님의 찬양이 신비롭다. 그리고 제가 신학에 나와서 김정식씨를 또 만나 뵙고 정식형이랑 같이 따로 하자 따로 같이 하자 이렇게 하셔서 지금 계속 지금 우리 무지개 우리 성모 울타리 공동체의 홍보다 어떤 홍보 이사죠. 또 정식 형님 저 이렇게 다니면서 성모 울타리의 빵도 홍보하고 전 이렇게 와서 하게 됩니다. 놀라운 하느님의 역사를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노래 그 번호는 형제님은 새롭게 하셔서 해서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정말 거룩한 사람이 돼서 함께 그분대로 열심히 살아. 이분은 부자님 되고 나오셨어요. 부자님 되고 나오셔서 소명을 받고 얼마나 부자님 되고 나오면 얼마나 어려워. 그 몇 년 뒤에 결혼 성소로 결혼하시고 어린이집을 이렇게 만드시면서 지금도 고난 받고 가난한 사람들과 잘 살아 있습니다. 열심히 사시는 버르른 발렌티노 165번 형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들려드릴 특별 노래는 뭐 몇 번 했어요. 무지개 약속이라는 노래입니다. 무지개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노아가 생각이 나죠? 그리고 다시 너희들을 물로써 싹쓸이하지 않으리라. 이제 앞으로 멸망하는 일은 없다. 그리고 때가 돼서 무지개 불과 유황과 물 대신에 누구를 보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보냈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을 얻을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죠. 네. 언제 한번 또 우리 황록병 형제님의 또 아주 은혜로운 그 복음 말씀 한번 듣는 다음 주에 한번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약속을 하셨어요. 하느님께서 약속, 무지개를 보내리라.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 약속을 하셨어요. 동정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는 동정녀로부터 나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 쉬운 말을 우리는 잘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렇게 크게 하느님이 큰 선물을 줬는데 우리는 잘 너무 커서 그런지 우리는 포장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묵상하면서 만든 건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따라해 주셔야 돼요. 보세요. 다시 일어났구나. 똑같은 날이었구나. 고통의 시간에 혼돈의 시간에 주님 여기를 한번 연습해 볼게요. 다시 일어났구나. 똑같은 날이 없구나. 아이야 시작. 다시 일어났구나. 시간에 혼돈의 시간에 주님은 오신다. 시작. 고통의 시간에 혼돈의 시간에 주님은 오신다. 다시 일어났구나. 똑같은 날이 없구나. 아예 희망의 말입니다. 너희 현재 고통도 매일 반복되지 않을 거야. 고통의 시간에 왜? 혼돈의 시간에 내가 올 거니까. 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다시 일어났구나. 똑같은 날이 없구나. 아이야 고통의 시간에 혼돈의 시간에 주님은 오신다. 여전시 PBC 파방송 보면 어느
교수님, 심리학자이자 정치학 교수님이 나오셔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인간의 100%라 한다면 80%가 분노의 감정과 짜증나는 감정이 인생을 살면서 80%라 하는데, 우리가 누구를 볼 때 존내 익삭하지 않는다는 거야. 저 혹시 날 죽이면 어떡하지? 저 믿을만한가? 아우 짜증나네? 주의 차이 나 다르지? 쟤 경상도잖아, 전라도인데. 이렇게 벌써 이미 80%가 부정적으로 들어간 거야, 기본이. 그러면 이쪽 10%는 기쁜 거야. 기쁜 게 10%밖에 안 된대. 나머지 10%는 뭐냐면 편안한 마음. 무려 80%는 분노하고 변심하고 짜증내고, 특히 짜증내는 거에 60%를 바치대, 인간. 아우, 더워. 아우, 성장이구나. 아우, 뭐, 더운 척 하지 말아야지. 아우, 에어컨 좀 꺼주지. 아우, 더워. 앞이 사람, 아우, 더워. 아우, 선풍지 같아. 이 성당 왜 그래? 속으로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나 겉모습은 어때요? 누가 조금만 건드려봐. 자리 좀. 아우, 이쪽 오지. 10분 전에. 아, 자기가 된가요? 벌써 양당간에 벌써 어떤 그리스찬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네가 들어가든지 주제. 아, 죄송합니다. 오씨, 이렇게 들어간다고. 남자들 표현은 그런 거예요. 그거를 당연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존재란 말이야. 나 왜 그러지? 그러지 마시라고. 애시당초 만들 때 하나님께서 80%의 부적격적으로 만들었다라고 그걸 얘기. 나 참으로 동감해. 나 얼굴 막 착한 것 같지? 얼마나 인간성 안 좋은데. 예? 그런 찬양으로서, 누군가의 기도로서, 주님께서 나를 이해함으로써 오늘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종합해 드리는 겁니다. CPB 10회화 방송 6시부터 8시까지 꼭 보세요. 아침에. 다른 거 보지 말고. 그 뉴스 봐야 맨날 뭐 이재명 뭐 윤석열 뭐 똑같아요. 순서까지 그런 거 보지 말고 6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미사 땡 기억하라 기념하라 땡 또 7시 강의 엄청나게 좋아요. 그 우리 평화방송 새끼 쓰여 6시 좀 더 일찍 일어나시면 5시에 묵주기도 하더라. 보통의 시 거기까지 내가 못하고 6시 그쪽 그 다음에 KBS 가면 내 인간극장. 응? 그 다음 아침마다 그것도 알아서 하세요. 아주 좋아. 황금 시간대를 다른 거로 놓치지 마. 이상한 거 흘러다니지 말고 아예 없애버려. 저기들 우리 KBS라고 CPBC만 있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부정적 마음 80%. 근데 그게 엄청난 신 마더들에서 얘기했죠. 그거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우리가 인간의 나약함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나약하니까, 겁나니까, 두려우니까, 나를 믿지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구원에 가는 거지 자신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죠. 허리 아프고 쓰러지고 아픈 사람이 기도하죠. 네? 정신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이 기도할 가능성이 그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고통의 은혜, 혼돈의 시간을 우리가 잘 견디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또 두 번은 같이 불러요. 약속의 땅 너와에게 무지개를 약속의 날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 모든 게 새로워 내 귀에 들리는 소리 주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이마음 다시 일어났구나 똑같은 날이었구나 아니야 고통의 시간에 혼돈의 시간에 주님은 오신다
했었던 무지개 조금만 기다려라 주님 가리라 선물을 안고 너에게 가리니 무지개 뜨는 사랑에 주님을 만나고 싶다 합니다. 이 연약한 몸 낫게 해달라고 기억합니다. 참으로 좋은 몫을 선택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말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딴 데 가서 하는 것보다 사랑의 고백, 치유의 고백은 딴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몫을 선택합니다. 여기 너무 아파요. 낳고 싶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핵심이다, 핵심. 내가 뭐 그러려고 믿는 줄 알아? 똑바로 살려고? 아닙니다. 비켜가는 겁니다. 모든 철학과 모든 사상이 그걸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이 아픔만 견디게 해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약속의 땅 노아에게 무지개를 약속의 날 예수님은 오늘도 심장을 모든 게 새롭고 내 귀에 들리는 소리 주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 새로운 마음 다시 일어났구나 다시 일어났구나 똑같은 날이 없구나 아이야 고통의 시간에 혼돈의 시간에 주님으로 오신다 다시 다시 일어났구나 똑같은 날이 없구나 아이야 순간을 견뎌라 순간을 견뎌 오늘을 살아 오늘을 살아 내일은 오리 이제부터 저를 따라하면 돼요 항상 내가 함께 하리라 하늘을 보라 세상을 보라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들리느냐 모든 날 새로운 주님이 함께 하리라 마스터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
무지개를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